네, 강의연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몽골 중앙정보국장에 게렐 주한 몽골 대사가 임명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도르지 팔람 게렐 주한 몽골 특명 전권 대사가 몽골 정부 정기 강요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몽골 중앙정보국장에 임명됐다고 인포 몽골리아 신문이 최근 보도를 했습니다. 라브단깅 볼트 전임 중앙정보국장은 호주 주재 몽골 대사로 전부 발령됐으며, 게레일 신임 몽골 중앙정보국장은 대사 출신으로서는 사상 두 번째로 그 몽골 중앙정보국장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 후임 주한 몽골 특명 전권 대사는 아직 선임되지 않았으며, 북한 주재 몽골 대사에는 마니 바드라힝 간볼트 현역 육군 소장 겸 몽골 반부패청 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예, 항공기 테러범을 격퇴한 몽골 청년이 화제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몽골 청년의 용기가 그 몽골 국민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고 유비포스트 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216명의 승객을 태운 택발 홍콩행 캐세이 퍼시픽 항공기 기내에서 착륙 20분을 앞두고 조종실로 진입하려던 필리핀 테러범과 이를 제재하려던 승무원과의 그 몸싸움이 순식간에 벌어졌는데요. 탑승객들이 그 공포에 질린 그 찰나에 그 제보얀 네메크라는 몽골 청년이 재빨리 몸을 날려 테러범의 목을 누른 채 격렬한 격투를 벌여 마침내 테러범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각국 언론이 이 몽골 청년의 용맹성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이 청년은 몽골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 수후 밧달인 바트볼트 몽골 국무총리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행동으로 테러범을 제압함으로써 216명의 승객들을 구해 몽골 남자의 용감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을 몽골의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 청년에게 몽골 정부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몽골 석탄협회, 세계 석탄협회 가입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몽골 석탄협회가 세계 석탄협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몽골인 매대신문이 최근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 석탄협회에는 그 미국, 잉글랜드, 캐나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인도, 중국, 일본 등이 그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최근 몽골에서의 그 석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석탄 생산 분야에 있어서의 그 노동 안전, 자연 환경 보호, 친환경 기술 도입 같은 사안에 대한 국제 협력 및 공조를 염두에 둔 몽골의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몽골의 그 최근 석탄 수출량은 2010년도에 1,800만 톤에서 2011년도에 2,700만 톤으로 급증했고요. 앞으로 타반, 톨고이, 광산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몽골의 한해 석탄 수출량은 1억 톤 내지 1억 5천 톤에 육박할 것으로 몽골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몽골은 그 방송 화면을 보게 되면 아주 경치가 아름답고 그러던데요. 지금 몽골의 환경은,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요? 지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바람은 불고요. 우리나라 그 4월 날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한국보다 조금 춥군요. 네, 봄바람이 좀 심합니다. 예, 그 몽골의 그 자연 벌판들은 길도 안 났던데, 그런데 나가보게 되면 야생동물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타로박이라는 동물이 있어서요. 그 설치류인데요. 머리를 내밀었다 들어갔다 내밀었다 들어갔다 그래서 아주 지금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지금 네. 막 풀이 나기 시작하고요. 황사도 줄어드는 환경입니다, 지금. 강연 통신원 그 몽골 사신 지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몽골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몽골의 매력은 그 우리나라 60년대와 50~60년대와 현대가 공존하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예. 현대와 과거가 공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런 매력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 네, 울란바토르의 강의연 통신원이었습니다.